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의 전현희 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그리고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에 대해서 적극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자 권익위 위원장인 김태규 부위원장은 내부에서 사전 논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현안 관련해서 위원장 일방에 의한 기자 간담회가 열리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현희는 임기가 6월 27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기가 한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무슨 조사를 하겠다, 자수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부터가 쇼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뭔가 권익위원회가 지금 뭔가 역할이 있고 위원장이 뭔가 적극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밑에 있는 부위원장 3명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3명은 아직까지도 이런 밑에 논의도 하지 않고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기자 불러가고 기자 간담회 하는 게 이게 경우가 어딨나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현희는 완전히 공중에 붕떠 있어가지고 그래서 끝까지 이 정치 활동을 하다가 나갈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기 존재를 계속 알리고 나 여기서 뭐 일하고 있다 또는 집권당하고 싸우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본인이 마치 그쪽 진영에서 잘 싸우고 있는 투사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인상이 강하게 풍깁니다. 전현희는 이날 오전에 서울 정부 서울청사에서 출입 기자단과 만나서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그리고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를 둘러싼 논란 등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어제 오후 5시쯤에 공지를 했습니다. 내일 긴급 기자 간담회를 한다 이랬는데 그것 또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현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공직자 행동 강령이나 이해충돌 또는 채용 비리 등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가상자산 보유 현황 조사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그리고 자녀 채용에 대한 선관위와 권익위원회 합동 조사 등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전 논의가 없는 기자 간담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전 논의가 없는. 완전히 지금 위원장 따로 놀고 부위원장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로 콩가루 집안이다. 그러니까 이런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정치적 쇼맨십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위원장이 견제를 세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가상화폐 전수조사나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내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바가 없다. 정무적인 사무처장, 중앙행정심판위원장과 저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망고 전현희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흥분해갖고 기자 불러가지고 아, 네,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6월 27일까지 나 열심히 할 겁니다. 이렇게 쇼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은근하게 비판한 걸로 보입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권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더라도 상당한 실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데 임기 아직까지도 한 달도 남지 않은 위원장이 참여할 공간은 크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지금 전현희가 나설 곳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현희가. 그러면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중대 사안이라서 더 신중하고 엄정을 기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엄정을 기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게 아니라 밑에 사람들과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할지 타임테이블을 놓고 어떤 인력을 배치하고 어떤 방법을 할지 이런 걸 구상을 해놔놓고 이렇게 발표를 해야지. 물론 자기 혼자서. 그러니까 뭔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다가 내가 뭔가 마지막에 뭔가 좀 이렇게 반짝할 게 없을까? 빵 하고 터뜨릴 게 없을까? 그래 생각하다가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줬는지 아니면 본인이 생각했는지 갑자기 어제 오후에 기자 간담회를 열겠다 예고를 해놔놓고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위원장이 임기 완주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권익위원회는 지금 한지붕 두 가족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판사 출신인 김태규, 박종민 부위원장 있고 부산대학교 로스쿨 교수 출신인 정성윤 부위원장 이세 사람의 부위원장이 있는데 이 부위원장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해놓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부위원장들은 그거 아닌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닌데 이렇게. 그래서 전현희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이번 정부에서 임명된 부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신뢰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임명된 부위원장은 민주당이 신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정말 뭐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자기 조직에 있는 사람 보고 못 믿겠다 이야기를 지금 대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조사단을 구성하겠다. 그 국회에 요구한다는 게 뭡니까? 국회 다수당이 누굽니까? 더불어민주당. 그렇게 더불어민주당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조사단 만들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놓겠다. 그런 뜻이 아닐까?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이 부위원장들이 지금 뭐 하는 일이에요? 뭐 하세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하세요? 망고 혼자서 그렇게 막 북치고 당구치고 자 내일 모레 집에 갈 사람이. 그러니까 이 전현희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은 조사를 받았는데 본인이 사실은 이 사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임명직 공무원들 특히나 정권을 바뀌었다고 하면은 그 정권을 바꾸는 유권자들은 대통령 혼자만 바꾼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급 인사들 전부 다 임명할 권한을 함께 준 건데 그런데 나는 문재인에서 임명됐기 때문에 나는 못 나가겠다 버티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여기 권익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완전하게 지금 개판이 돼버렸다. 개판이 돼버렸다. 일을 안 한다고 합니다. 밑에 있는 직원들이. 왜? 우리 위원장 곧 나갈 텐데. 그리고 저 사람 뭐 별로 여기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니까 누가 얘기를 들을까? 그동안 감사를 해보니까 저 세종시에 있는 사무실에 며칠 출근을 안 했다고 합니다. 서울에 집에 있으니까 뭐 서울에서 사람 만나고 출근 안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직원들 일을 제대로 할까?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아마 이 문재인 때 같으면 적폐몰이 해가지고 벌써 공영 방송에서 추적해가지고 전현이 어디서 누구 만났는지 찍고 촬영해갖고 터뜨렸을 건데 지금 이런 보도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방송 정상화가 되면 왜 필요하냐 그런 기능까지 복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기능이.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뭘 아무리 하려 해도 언론에서 뒷받침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뭐 이렇게 뭔가 개판치고 뭐 엉터리 하더라도 가만히 잘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 편을 들고 있다 하는 점에서 정말 심각하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전현희가 또 쇼를 했구나. 쇼를 했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사실상 웃고 있는 것 같아. 웃고 있는 것 같아. 자, 빨리 정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 빨리 자리 비켜나고 그래서 모세혜관까지 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호응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거기에 맞는 정치 행태가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그 집행이 될 때 그때야 윤석열 대통령의 말하자면 그 정부가 제대로 된 이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십니다. 자, 빨리 좀 나갈 사람은 나가고 자리 비워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박기 정말 심각하구나 끝까지 이렇게 말썽을 피우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